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6일 아침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아침에 일정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채팅방 회원들이 열정적인 모습에 제가 일정 취소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0.80% 종합 코스피 지수 하락 중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0.98% 하락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대폭 큰 폭 하락이 있었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1.33%, 나스닥 마이너스 2.0%, 그리고 독일 마이너스 2.46% 하락했습니다. 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 회원들 최우선이라 했습니다. 농심 지금 절반 차익 실현 잘 했고, 지수 빠지고 있는데 농심 전일 들어갔다 했습니다. 플러스 4-5%입니다 보입니까? 야, 이렇게 지수가 빠지더라도 모양이 탄탄한 종목들은 매수세 잡힌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고, 보락은 매도했다니 잘했습니다. 어저께 전략 준대로 잘 수행을 했어요. 자, 잘 베리 굿입니다. 보락, 자, 갭 상승에 뜨면 잘 지키봐라 그랬고, 밀리면 절반 청산하라 해서 저 위에서 절반 청산했다 했고, 자, 잘했습니다. 오늘같이 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8% 상승, 야, 적당히 수익 잘 내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진우는 절반, 자, 지금 포지션 어떻게 돼요? 남아 있습니까? 절반. 전한다 이러지. 그래서 지금 절반 가지고 계시죠. 절반은 다 팔지 마세요. 이거 들고 있으세요 일단. 자, 절반은 언제 청산하느냐 조금 더 보다가, 자, 여기 깨지면 절반 청산합니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욕심 절반 챙겨놨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적당히 다시 반등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죠? 아침에 시장 빠지긴 해도 양봉 그러니까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갭 하락인데 양봉 일단 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으로 대폭 같이 빠지기보다는, 자, 지금 현재 추세가 어그러지긴 했는데 여기 아마 2350까지는 반등 시도 넣을 수 있으나, 자, 두 가지입니다. 2350 가가지고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전부 다 차익 실현. 만약에 여기 깨져도 일단은 또 절반 차익 실현. 농심. 자, 현재 농심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자, 분봉 이렇게 체크하고, 시장이 빠지면 그 종목도 별 수 없습니다. 일단 전체 전강판 한번 보죠. 자, 보시게 되면 IT 안 좋고요. 반도체 안 좋고, 조선도 안 좋고, 건설 강세, 철강 안 좋고, 자동차 안 좋고, 자, 정권 안 좋고, 바이오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희한하게 농심 플러스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추세가 좋은 종목은 버텨줍니다. 그래서 운도 좋았죠. 운도 좋았는데, 자, 아침에 또 적당히 잘 대응했다. 위에서 밀리는 거 보면 던지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욕심 안 부리는 겁니다. 자, 분봉 매매 트레이닝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크게 대박 밀리려 하지 않고 적당하게 서가 있죠. 여기만 잘 지켜주면 다시 반등 나온다. 여기를 깨면 절반 차익 실현 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먹었어요 지금? 제법 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자, 343200이니까 대략 만원 정도 먹었을 수 있겠네. 한 3% 정도 먹었겠네요. 자, 금액 말고, 예, 3% 먹었다 하네요. 그러니까 잘 먹었으니까, 자, 이제 그만 먹어도 돼요. 만약에 그 대신에 여기서 적당히 다시 치우고 가면 또 여기 전고점은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35만 2천원 인근하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 매도, 밑으로 깨도 절반 매도, 그리고 여차하면 다 매도, 손실은 보지 마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신규 매수 없습니다, 오늘. 자, 여기를 지지해야 됩니다. 지지권인데, 재빨리 지금 지지권보다 좀더 빠졌었는데,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있죠. 자, 수급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외국계 생각보다 매도포가 안 큽니다. 마이너스 350억 코스피. 코스닥은 플러스입니다. 일단 선물 또 잡아주고 있어요. 642억. 자,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채팅방 회원들에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우리나라 먼저 선조정된 그런 경향이 있다. 자, 미국하고 잠깐 비교해 볼까요? 자,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밑으로 더 쳐져서 그렇지 비슷한 폭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다 빠졌다고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험 관리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난거 토해낼 필요 없으니까 어제 저처럼 저는 수익을 토해낸 게 아니라 수익은 55% 지금 수익 중입니다. 4일 만에 해외 선물 물론 모입니다. 자, 밥 먹은 걸 토해냈는데 이런 날은 잘 챙기는 게 좋지. 신규 매수 하지 마세요. 아니면 진짜 자신 있으면 아까 절반 팔았잖아. 여기 정도 밀리는 거 보고 절반 다시 매수해도 상관은 없으나 지수가 계속 안 좋아지면 그거 안 됩니다. 지수 반등할 때입니다. 그거는 지수 반등하는 거딱 보면서 자, 여기서 적당히 올라갈 때는 먹은 거 절반 다시 매수할 수 있긴 하나 크게 권유 안 합니다. 잘할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짧게 한 1%라도 먹고 딱 챙겨 놓는 겁니다. 그거는. 자, 태성님은 방송 나중에 들을 거긴 한데 보락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올라가도 그런 거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키스트도 안 밀려요. 보입니까? 브루스권 아닙니까? 브루스입니다. 브루스 장 박살나는데. 맞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모험하지 마세요. 야, 참, 이렇게 폭락으로 시작하는데 둘다 플러스, 농심 플러스. 자, 키스트 2685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뭔가 짜릿하지 않나요? 사자마자 먹는 것도 시원찮아서 이제 지수가 폭락하는데도 플러스 나가 있네, 내게. 이거 여기만 안 깨면 본인 매수가 근처만 안 깨면 걱정 없고 이거는 본인 매수 그러니까 본인 자금에 아주 소량 들어갔기 때문에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개별주기 때문에 지수하고 무관합니다. 지 마음대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잘안 빠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들어올리려고 폼 잡고 있어요. 어저께 사자마자 날랐잖아. 사자마자 5분 만에 날랐나? 옆에 우리 법무사는 경이니까 깜짝 놀랐어. 어? 이러면서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 5분 있다 바로 날랐거든. 참. 그런데 뭐 이상한 댓글 남기는데 한번 좀 보여달라고요. 제가 배울 테니까 말로만 시불시불하지 말고 어디다 대놓고 쯧쯧입니까? 야, 바이오즈 오늘 낙폭이 있고요. 참, 제가 예전에 구독자 40명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보고 제가 개탄을 했던 겁니다. 아, 이렇게 잘해드릴 수 있는데 왜제 방송을 안 보지? 뭐가 문제지?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제발 좀 보세요. 제가 돈 벌어드리고 뭐제거 드리면 제거 들으면 뭐 대박나고 이런 말은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공짜로 무료로 다 드리겠다 했습니다. 돈 달라고 한적 1년 반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제가 미쳐 있거든요. 저는 몰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음악과 주식에 몰입돼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미치면 좋은 쪽으로 미칠 수 있어요.
자, 시장 밑으로 푹 빠집니까? 분명히 제가 카톡을 날렸습니다. 들었으면 진우 1번 밑으로 푹 빠지기보다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올 거다. 나중은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반등 시도는 오잖아요. 밑으로 대박 밀려도 신은 차는데, 그죠? 이런 걸 제가 맞춰내니까 제 스스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어디서 수도하고 어디서 반등 가능성 높고 여기는 사야 되는 타이밍이고, 자 이거 2350까지 밀릴 가능성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적당하니 보다가 밀려도 안 밀리면 농심처럼 고 내려가는데 밀린 조짐 보이면 던지는 겁니다. 또 절반. 오케이. 아, 김은혜님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세요. 어저께도 오셨지만 같이 공부하면 눈이 좀 뜨입니다. 진짜로. 저 솔직히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일정이 있었어요.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왜 채팅방 회원들이 열정적인 모습 보이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들어온 겁니다. 솔직히 구독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공부하시고 같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제가 댓글 좀 남겨달라는 게, 제가 댓글 그거 몇 개 남긴다고 저한테 무슨 큰 득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 이분은 열심히 공부하시네, 같이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싶은 분들 무료 채팅방입니다. 무료 채팅방. 제가 어저께 밤 잠 하나도 못 잤어요.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12시 11시 정도에 미국 시장 폭락인 거 딱 보고 아 진우 농심하고 키스트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태섭 보락 들어가 있는데, 현대차는 길게 갈 거니까 걱정 안 했습니다. 세이님 그거는 관심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야 내일 잘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에 12시에 댓글 남겼길래 오늘 잘해라고 남기기도 했고요.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깨고 계속 쳐다보고. 왜 저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어저께 방송 11시까지 했습니다. 9시부터 또 방송 5번 합니다. 요새 잠이 안 와요. 동병상련입니다. 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일 남겨보세요. 남기시면 득됨 득되지. 김은혜님 조만간 초대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채팅방에. 다만 궁금한 거나 바로바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지. 보너스로 한 번씩 드립니다. 종목 본인 책임 하에서 신세계처럼. 어저께 사자마자 7% 날랐는데 5% 먹고 6% 먹고 11% 먹었어요 어저께. 그리고 농심으로 팔아먹은 것 농심으로 갈아타고 또 플러스 또 플러스, 그리고 절반 챙겨 먹고 죽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해킹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황성수님. 자 좋은 응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경험해봐서 그래요. 제가 몇 억씩 사가 있을 때 잠 못 잡니다. 미국 흔들흔들하고 장 빠지고 하면 잠이 옵니까? 밖에 나가서도 계속 쳐다봐요. 그런 심정들 알기 때문에 제가 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13년 차입니다. 어떤 사람도 비꼬아 놨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다 수익률 좀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좀 배우겠다고. 자 진우 키스트 신경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키스트 불었습니다. 2710원 참 속된 표현 개폭락인데 두 개 가지고 있는 두 개 다 올라가 있네. 참 아이고 이거 띄우면 3000원 갈 수 있습니다. 쉽게 팔지 마세요. 이거 다 내가 그랬잖아요.
200만 가지고 있으니까 30만원 한 50만원 날린다 생각하세요. 어저께 200 먹었잖아. 오늘 또 먹었으면 그거 줘도 됩니다. 날라가면 날라갑니다. 이거 단기간에 최고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제 책임 못 집니다. 뭐라고 했죠? 주저주저 할 때 깨지면 요만큼, 먹으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배팅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 없어요. 깨질 각오하고. 크루드오일 하는 거 봤잖아요. 손줄 딱 끌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붕 뛰어 먹고 밑으로 빠지면 손실 보는 거고 그런 겁니다. 100%가 어딨어요. 항상 매매할 때 언제든지 나 손실, 다만 손실폭을 크게 주지 않고 손실폭 여기 2380원 깨면 던진다 생각하세요. 먹으면 3000원까지 충분히 갑니다. 참, 이거 돌려냈어요. 시장 아리까리 할 때 이런 개별주 날라갑니다. 잘 지켜보세요. 쉽게 끊지 마세요. 이거는 한 3000원 오면 끊을 거 생각하세요. 끊지 마세요. 간다 이거. 이거 지금 농심은 절반 끊었으니까 너무 급하진 마세요. 급하긴 하지 마세요. 여기서 밀리면 절반 매도하세요.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밀리면 다 청산. 그래도 플러스잖아. 그리고 만약에 반등 나오잖아. 다시 깨지는데 다시 올라타는 거 보고, 너무 빨리 말고, 깨졌는데 와리까리하다 다시 올라타는 거 보면 절반 다시 매수. 밑으로 깨지면 그 짧게 손절, 올라가면 적당히 먹고 35만원에서 다시 매도. 오케이? 진우님은 저의 아바타입니다. 농담이고. 아니 제가 채팅 딱 날려주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딱 했어요. 정말 내가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른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직업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대응을 못하는데 진우님 지금 한가하답니다. 그래서 한가할 때 돈 좀 벌어놓고 그러면 바쁠 땐 적당히 하세요. 태섭님이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태섭님이 제가 그렇게 만약에 제시 안 했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겠지만 더 올라간 더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단타할 수 있었으면 여기서 뭐 따라갈 수도 있었겠으나 그건 안 되니까 지금 직장인이니까 여기서 절반 끊어먹고 나머지 다 적당히 끊어먹었으면 됐죠. 몇 프로 먹었습니까? 지금 8%인가 9%인가 먹었어. 그 전에도 플러스권이었으니까 10% 먹었을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이거 더 가서 그렇지 밑으로 팍 깨지면 어떡하는데 그게. 그것도 잘한 거예요. 자, 큰 전광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안 좋고요. 코스닥 IT 일부 좋고, 반도체 안 좋고, 그 다음에 조선 안 좋고, 건설 별로고.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현대건설보다 GS건설이 좋다 했거든요. 보합이지 않습니까? 이 속된 표현 수시기장에 별로 안 빠지잖아요. 그죠? 철강 낙폭점 있고요. 자동차 그냥 그만 하고요. 증권 안 좋고, 바이오 안 좋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없습니다. 별로. 자, 시장은 반등하고 있어요. 야, 감히 오늘 밑으로 빠지기보다, 그것도 장 시작하기 전에 빠지기보다는 적당히 먼저 빠졌으니까 아마 반등 시도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도 제 예측이 맞으니까 짜릿한 겁니다. 지금 밑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추세선 이렇게 딱 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추세선 다시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끊는데 깨졌어. 그럼 여기서 그래도 반등하니까 의미 있는 저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꺼.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오늘 여기만 안 깨면. 자, 올라가도 밀린다 그랬습니다. 여기 근처 가니까 밀리죠. 이평선 저항입니다. 쉽게 못 뚫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렇게 끊는. 아이고, 이건 아니고. 흥분했어요 지금. 이렇게 끊고 코스닥도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겁니다. 오늘
825. 은혜님, 돈 유료 주고 듣는가 하고 뭐 틀린 뭐 별 다른 거 있어요? 모질한 거 있어요? 저는 모질한 거 없다 생각합니다. 무료인데 돈 10원도 안 받는데 자신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놔도 야 진짜 속된 표현은 무슨 밥이다 이런 소리 안 들을 자신 있습니다. 제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 기준대로 말씀드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틀리면 죄송합니다 딱 합니다.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합니다. 아, 제 예상이 틀렸네요. 맞으면 보셨죠? 약간 자랑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체크리스트 또 봐야 되죠. 외국계 비교적 그래도 매도포 크진 않습니다. 선물은 붙들어주고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별로입니다 지금.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당일 추이 잠깐 보자면 자 외국인 매도세 기간이 그래도 붙들어주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이거 코스닥은 외국인이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 돌아서고 같이 마이너스권. 자 선물은 플러스권 아직 유지 중. 자 콜옵션 풋옵션 아까 별 뭐 크게 비중 없습니다. 자 옵션 포지션 많이 말씀드리는데 선물 옵션 이거 봐야 됩니다. 자 개인은 양매도 가깝고 금융투자는 하방 투시는 상방. 자 외국인도 약한 하방 정도 양매도권. 자 이거 아직까지 별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좀 처지죠. 아, 진우 가지고 있는 거 절반 파세요 지금. 농심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 남겨두고 여기 딱 오면 34만 6천원 오는데 양봉 딱 서잖아. 다시 사 절반만. 나중에 한번 볼게요. 지금 말했으니까 장중 스팟에서 만약 여기서 양봉 넣을 때입니다. 밑으로 푹 처지면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정도에선 다시 살 수 있다. 적당히 챙겨 먹고 여기 빠지면 다시 재매수. 그리고 35만원 정도 가면 적당히 다시 팝니다. 어떻게 한 거 봤죠? 밤에 그렇게 한 겁니다. 쭉 들고 갈 만할 땐 쭉 들고 가고 아닐 때는 적당히 끊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팔고 왔고 오케이 됐고 이제 쫓아가지마. 위로는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절반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4분의 1 다시 살 때 4분의 1 더 사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더 가잖아 나머지 그러니까 4분의 2 더 사.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절반 던지고 일단 2분의 1 남겨놓고 밀리는 거 보이면 또 4분의 1 팔고 또 치고받고 치고받고 오케이? 키스트도 뭐 플러스권에서 일단 있으니까 아바타 믿어봐라고 참 센스도 있고 재밌어. 정이 잡고 가는데 큰일났네. 키스트 신경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한 50만 깨진다고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300만 이상 벌은 것 같은데 이틀만에 그거 내준다 생각하세요. 별로 꼴거 없습니다. 이거 봐봐 시장 빠지는데도 더 버티고 있잖아요. 아, 잘 안 빠지기 싫다는 겁니다 이거. 자 언제부터 이야기했느냐 제 방송 돌려보시면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부터 이야기했어요. 여기부터 아이고 여기 보면 중장기 투자 종목 여기 보면 농심이라고 있죠.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딱 넣어놓고 뺄 때도 여러분 뺍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뺍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안 빼고요. 그런데 관심 종목 올려놓은 거 보면 대부분 추세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도 안 한 건 넣어놓다 안 하거든요. 퀄리티 스타트를 하죠. 스타트 좋습니다. 그걸 이어나가야 돼요. 제가 왜 초반에 사사사사 분위기 좋게 제 그
그래도 일할 때 하는 줄 압니까? 초장부터 깨지고 시작하면 분위기 흔들려요. 그러니까 초장에 마야 먹어도 살살살 먹어가면서 가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평선들 다 돌려낸 여기 시점이 돌파 시점이고 눌림목 주면 갈 수 있다. 여기서 살아있잖아. 여기서. 아, 그럼 밀리는데 돼도 재빨리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지권인 이유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나란하게 그려보면 좋고, 여기 박스에 있는 게 좋다 했습니까? 여기 위에 박스에서 놓은 게 좋다 했습니까? 위에가 좋다 하면 7번, 밑에가 좋으면 8번. 예, 이렇게 같이 답하고 공부하면서 하면 훨씬 낫죠. 혼자서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알아서 하시고, 뭐. 자, 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관없어요. 쫓아는 가지 마요. 장이 안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나, 분봉상에서 여기 정도에서는 치고받고 해란 이유가 여기 지지권이잖아요. 여기. 밑으로 빠져도 지지해 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평선 다 돌려냈어요. 하락하던 추세를 여기 인근에서 확실하게 돌려냈죠. 그러면 이렇게 추세 또 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인근부터는 추세 돌려낸 겁니다. 그리고 닥터K가 왜 셀트리온 같은 거,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기다리자 했나 하면, 자, 좁혀보면 이게 다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리고 난 다음에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지지권으로 바뀐다고요. 원래는 저항권이었는데 돌파하고 나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잘 안 깨져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기다리자 한 겁니다. 셀트리온 잠깐 볼까요? 뭐 좀 2% 밀리긴 하는데 그만 하잖아요. 짧게 들어간 사람은 오늘 청산해야 됩니다. 분봉에서 깨졌어요. 짧게 들어가는 사람은 청산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길게 들어갈 사람들, 자, 조금 그래도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28만원 오면 땡큐하고 받으라 했습니다. 28만원 오면. 왜? 여기 저항대였는데, 강한 저항대였는데 27만원 28만원대 여기 오면 땡큐하고 받으세요. 네, 세희님 반갑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예, 현대차요. 예.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오늘. 현대차. 말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오케이. 하는 겁니다. 중장기 할 거기 때문에. 눈이 좋아졌어요. 12만 9,500원에 딱 사고 이야기해야죠. 지금 사도 됩니다. 어차피 길고 할 거니까. 자, 왜? 빠질 만큼 빠졌고, 이거는 여기 안 깬다 그랬어요. 들어 올리잖아요, 여기서. 보이시죠? 지지권입니다, 이게. 장 빠지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코스닥 접근 금지입니다. 장 도로 꼬꾸라집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 선물 외국인들이 던지는지 여부 체크하세요. 외국 애들이 현물은 파는데 선물 지금 붙들어주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볼래요? 여기 있잖아요. 작은 규모 아닙니다. 만계약입니다. 만계약 넘었어요. 11,000계약 정도입니다. 거의 1조 가까이입니다. 적은 규모 아니에요. 이렇게 적당하게 밑으로 하방에 안 빠지게 적당하게 붙들어 놓고 있다고요. 예? 밑으로 확 안 빠진 이유 아십니까? 이거 만약에 매도로 돌아서죠. 밑으로 박살납니다. 그런 거 체크하시라 했습니다.
괜히 맨날 같은 소리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소리가 아니라 맨날 봐야 되는 겁니다. 아, 농심은 뭐 죽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네, 이때까지. 기스트는 약간 빠졌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손절라인 딱 잡아놨으니까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개별주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스트가 코스닥이니까 조금 타격이 있긴 있네. 코스닥 지금 저점 깨지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농심이나 신경 쓰세요. 아시겠죠? 은혜님 현대차 샀다고요? 살만합니다. 특히 지금 정도에서는 어저께 샀으면 살만합니다. 그 대신에 어저께 샀으면 짧게 들고 갈 것 같으면 13만 5천원 인거 오면 파세요. 땡큐 하고 여기 오면 파세요. 여기 그리고 눌림목 주고 다시 양봉선 또 사고 그 다음 또 밀린가 또 팔고 돌아 서는 거 확실하게 보고 그때 들고 좀 들고 가세요. 그 다음에는 14만 4천원까지 본인 책임 하에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시장 전부 다 빠지면 마이너스 0.6%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빠지면 마이너스 2% 3%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거 지수하고 크게 연동 안 될 거니까 지수하고 연동되는 종목들 대박 다 깨지고 있는데 몇 개 종목은 붙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안 빠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 건설 철강이 강하다 하고 IT 안 좋다 그랬어요. IT 계속 안 좋네. 여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디 집중해야 되겠어요? 자동차 그래 아까 들어갔다 했잖아요. 야 이제 세행님 눈치 빨라졌어요. 오늘 뻘겋잖아 여기 자동차. 그죠?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이야. 이마트가 또 플러스 올라오네. 이마트 이제 관심 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관심 옛날에 이마트 많이 사고 팔고 했습니다. 자 오늘 강세 권역 자동차 약간 강세 내수주 일부 강세 그죠? 건설주 강보합 나머진 없어요. 바이오 약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 만약에 단타로 접근 가능한 분들은 시장 차트 딱 펴놓고 한쪽에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종목 차트라 생각하고 종목 차트 딱 펴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해야 되겠습니까? 코스닥 해야 되겠습니까? 답해보세요. 코스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7번 코스닥 해야 되겠다 하면 8번 만약에 한다면 안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옆에서 경희가 7번이라 합니다. 오늘은 코스닥보다 코스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뭐라고요? 외국인 선물 파는지 안 파는지 봐야 됩니다. 선물 더 사고 있어요. 보이시죠? 아까 700, 800이었는데 지금 119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수 끌어당겨 올라가죠. 이거 외국인하고 외국인 포지션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니까요. 자 현대차 막 깔짝깔짝 하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자 농심도 뭐 자 팔아먹었으니까 그만 하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챙기시라. 챙길 부분 잘 챙기시고 욕심 오늘 부리는 날 아니다. 그렇게 생각 들고 장이 다행히 반등은 주고 있으나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다시 장 후반에 확 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긴장 늦추시면 안 되고요. 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추세 깨지는지 여부 잘 판단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흥분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너무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경상도라서 좀 말이 세요. 자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닙니다. 부드럽게 한번 해볼까요? 서울말로 여러분들 엔딩은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나중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